메타버스 상장 지수 펀드 ETF 4종이 상장 6주 만에 순자산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메타버스가 차기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메타버스 ETF 4종목의 순자산은 지난 25일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일제히 상장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순자산은 1조 69억 원을 기록 중입니다. 메타버스 ETF는 과거 모든 테마 ETF를 통틀어서 가장 빠르게 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K-뉴딜 ETF 시리즈조차 순자산 1조 원을 돌파하기까지 석 달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성장세입니다. 수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관련주 조정세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종목은 21에서 35%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코로나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으로 최악의 경우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0.4%포인트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골드만삭스가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빠르게 확산하는 부정적 시나리오의 경우 내년 1분기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자사의 기준 전망치보다 2.5%포인트 낮은 2%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경우 내년 연간 세계 경제 성장률도 4.2%로 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델타보다 전염력이 떨어진다면 세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오미크론이 경제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는 예상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와야 가늠해 볼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소를 단일 최대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기본계획 발표에 수소 관련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인 수소 관련주에 반등을 기대할 만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주는 지난 8월이었죠. 상승 랠리를 펼치고 지난달 이후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투자 발표 등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인데 수소 관련 사업은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투자 발표 등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는 석유를 제치고 2050년 최종 에너지 소비의 33%를 차지하는 최대 에너지원이 될 전망입니다. LH투자증권은 수소 수요가 2050년까지 현재 대비 10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정책 발표로 수소 관련 사업의 중장기 실적 가시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NFT 관련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덴트가 이달에만 52주 신고가를 9번째 경신했습니다. 한 달 새 125%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비덴트가 시가총액 2조 원대로 진입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 9,150원을 기록하는 등 만 원을 밑돌았던 점을 고려하면 2개월도 안 돼 3배 이상이 뛴 셈입니다. 11월 초 15,500원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 약 125% 상승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현 추세대로라면 비덴트의 시가총액 2조 원이 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비덴트는 32,700원으로 마감하며 시가총액 1조 4,93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날 거래대금이 1조 원을 돌파했고 기관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덴트 주가가 약 43,800원까지 오르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2조 원에 달하게 되는데 현재 주가에서 약 만 원 정도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SK스퀘어로부터 9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로써 SK스퀘어의 코빗 지분율은 35%로 코빗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SK스퀘어와 코빗은 더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정보를 얻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코빗의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한다는 예정입니다. 또한 양사는 메타버스, NFT 등 신규 서비스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SK스퀘어는 올 8월 SK텔레콤으로부터 인적 분할된 반도체와 ICT 관련 투자 회사입니다. 자, 증권사들을 둘러싼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금리는 오름세고 거래 대금은 감소 추세, 그리고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새로운 경쟁 구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증권업계에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 가운데 삼성증권이 고배당과 이익구조 다변화를 앞세워서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올해 주당 예상 배당 금액은 3,900원으로 증권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8.63%로 주요 증권주 가운데서 높은 수준입니다. 또 삼성증권은 수익구조 다변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안정적인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SK증권은 삼성증권이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11%대의 자기자본 이익률을 유지할 것이라며 삼성증권의 목표 주가를 6만 4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현재 수급이 타이트하게 진행 중인 PCB 산업 내 공급 부족 이슈가 있는 분야에 주목하자는 것인데요. 먼저 그 PCB 산업은 크게 반도체 패키지 기판과 메인보드 기판을 제조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반도체 기판은 비메모리 반도체인 CPU, 그다음에 AP,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기판을 만들며 그 종류는 플립칩 계열의 FC, 플립칩 BGA, 플립칩 CSP, 그리고 BOC, MCP 등이 포함됩니다. 메인보드 기판은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용 HDI, PC용 마더보드, 그리고 통신장비 및 서버용 MLB, 그리고 메모리 SSD용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첫 번째 말씀드린 패키지 기판은 약 2년 전부터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 관련 업체들의 가파른 실적 성장이 진행 중이고, 메인보드 기판 중 통신장비 및 서버에 들어가는 MLB는 이제부터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패키징 기판의 공급 부족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 2018년 말 인텔 등 반도체 제조사들이 기술 변화를 이유로 대규모 캐파 증설을 요구해왔고, CPU 등 고사양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플립칩 BGA 기판이 공급 부족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에 일본과 대만 업체들이 플립칩 BGA 증설과 확장 판매에 집중했고, 그 결과 그 다른 외 부품 제품군에서도 공급 부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전반적으로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기판까지 내년부터는 공급 부족 상황으로 나갈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인보드 기판의 MLB 공급 부족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MLB 시장은 서버와 통신장비용 MLB 기판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장비의 용량이 커지고 있고 고부가 공법을 도입한 제품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생산 능력 증가가 제한적이어서 상당히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중국 무역 분쟁에 따라 글로벌 전방 기업들이 부품 조달이 있어서 중국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국내 기업으로 수주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황을 반영하듯 관련 PCB 종목들의 주가 역시 크게 상승 중인데, 주가 상승과 동시에 실적은 더 크게 증가해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전체 시장이 신종 변이 바이러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이용해 내년 실적 고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을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 내 공급 부족 문제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두 종목인데요. 코리아 서킷이랑 이수 패타시스입니다. 코리아 서킷은 반도체 패키징 기판 및 메인보드 기판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인데, 양쪽 모두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패키징 기판에서는 보호구부가 제품인 플립칩 계열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증가 중에 있는데, 내년에도 플립칩 계열의 그런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상회하면서 전체 영업이익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에 들어가는 주기판인 HID의 경우 삼성전기와 이수 페타시스의 사업 중단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연결 실적 자회사인 인터플렉스가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내년 2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자회사 시그네틱스는 반도체 시장 성장 및 DDR5 메모리 효과로 내년에도 16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리아 서킷의 연계 실적 성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코리아 서킷 현재 주가 연초 대비 53.9% 상승했지만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배수는 7.6배에 불과해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한 달간 수급 동향도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58억 원, 251억 원 순매수해서 수급 상황도 양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츠 페타시스는 메인보드 기판 중 통신 장비와 서버에 들어가는 고다층 PCB인 MLD와 PC에 들어가는 마더보드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주식시장에 핫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 건설 공간 증가로 인한 MLB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좀 좋은 종목입니다. 이츠 페타시스 역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 매출 증가뿐만이 아니라 수익성 개선 요인이 있습니다. 매년 200억에서 400억 적자를 기록했던 자회사와 중국법인 리스크가 해소되었는데 자회사 엑사보드가 지난 6월 사업을 중단했고 중국법인의 경우에는 지난 2분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연간 4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체력을 갖춘 회사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상으로 현재 주가는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 8배로 장기적으로 꾸준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주가는 저평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어제부로 순매수를 전환했고 기간은 50억 원 누적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어려울 때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네, 코리아 서킷과 이츠 페타시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